안녕하세요. 호러 피규어를 리뷰하는 네트라핌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리뷰했던 워듀크와 같은 시리즈로 발매된 그림소드 피규어 리뷰를 준비해봤는데요. 마찬가지로 던전 앤 드래곤 시리즈에 등장하는 캐릭터이며 7인치 얼티밋 피규어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그림소드의 스토리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아쉽게도 원하는 정보는 없었습니다. 다만 워듀크와 동일하게 80년대에 왕구로 출시된 적이 있고요. 박스 패키지 뒤에 적혀있는 내용에 의하면 강력하고 사나운 전사라고 하네요. 이제 박스 패키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면을 보시면 거대한 검과 뱀 방패를 들고 있는 그림소드의 그림이 나와있고요. 밑에는 던전 앤 드래곤 이름과 그림소드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패키지 뒤쪽도 볼텐데요. 뒤쪽에도 그림소드의 그림이 있는데 보시면 무기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있고요. 옆을 보시면 그림소드의 스토리도 보일 수 있으며 아래에는 구성파츠 목록도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리즈로 나온 워듀크의 그림도 나와있네요. 이번 패키지 역시 열 수 있는 구조로 나왔는데요. 열어보면 그림소드의 그림이 멋지게 나와있고요. 옆에는 피규어를 볼 수 있게 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피규어를 꺼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규어와 구성 파츠를 꺼내봤는데요. 얼티밋 버전답게 다양한 구성 파츠들이 있는데 먼저 추가 손 파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추가 손 파츠는 보시는 것처럼 건틀릿을 착용하고 있는 디자인으로 나왔는데요. 주먹을 쥐고 있는 조형이며 자세히 보시면 건틀릿이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튼튼해 보이는 건틀릿을 착용하고 있는 손 파츠인데요. 손가락 사이를 보시면 구멍이 있어서 무기 파츠를 장착해 줄 수 있고요.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주먹 손 파츠와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네요. 손가락 하나를 펴고 있는 조형의 손 파츠인데요. 누군가를 지목할 때 사용하면 딱 좋을 것 같은 손 파츠고요. 보시면 손의 조형만 조금 다르고 나머지는 주먹진 손 파츠와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림소드의 검 파츠도 보겠습니다. 상당히 길고 거대한 사이즈를 보여주는 검 파츠인데요. 검의 칼날도 날카롭게 잘 표현되어 있고요. 손잡이도 독특한 디자인으로 나왔는데 보시면 빨간색의 조형이 뱀의 혀를 표현한 것 같고요. 손잡이 아래에는 금색의 장신구도 멋지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철퇴 파츠도 볼텐데요. 먼저 손잡이를 보시면 코브라를 연상시키는 조형으로 나왔고요. 머리 부분을 보시면 빨간색 눈도 표현되어 있고 입 안쪽에는 이빨과 셔도 정교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는 뱀의 몸처럼 비늘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비늘이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보기 좋았고요. 꼬리는 방울뱀이 생각나는 디자인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사슬은 진짜 철 재질로 되어 있어서 더욱 리얼함이 느껴졌네요. 철퇴에 달려있는 가시도 찔리면 아플 정도로 뾰족하게 잘 표현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 무게감도 느껴졌습니다. 철퇴의 디자인이 상당히 독특해서 그런지 꽤 마음에 들었던 파츠였네요. 마지막으로 거대한 방패도 볼 텐데요. 철퇴와 마찬가지로 뱀 문양이 박혀있는 방패로 나왔고요. 뱀의 눈과 혀도 잘 표현되어 있고 특유의 뱀 피부도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네요. 방패 옆쪽에도 데미지 자국 및 웨더링이 되어 있고요. 방패 뒤쪽은 앞쪽과 다르게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팔목에 걸 수 있는 고리도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고리를 이용해 팔목에 장착할 수 있고요. 고리는 부드러운 연질 재질로 되어 있었습니다. 철퇴와 마찬가지로 멋진 디자인으로 나와서
마음에 들었던 파츠였습니다. 이번에는 피규어 본체를 살펴볼 텐데요. 본체를 살펴보기 전에 크기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부위에서 측정해 봤는데요. 20cm가 조금 넘네요. 같은 시리즈로 나왔던 워디크와 크기를 비교해 봤는데요. 그림소드가 조금 더 크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옆으로 보니 크기 차이가 확 느껴지네요. 그리고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워디크와 마찬가지로 그림소드에선도 꽤 큰 것처럼 느껴졌는데요. 같은 네카 피규어 중 일반 사람과 손 크기를 비교해서 보면 이 시리즈가 조금 크게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피규어 본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머리부터 볼 텐데요. 머리는 투구를 착용하고 있는 디자인으로 나왔고요. 투구 안쪽에는 빨간색 눈도 표현되어 있고 왼쪽을 보시면 공격을 받아 금이 간 자국도 표현되어 있네요. 그리고 숨 쉬는 구멍도 뚫려 있고요. 핀을 박아놓은 것 같은 부분도 정교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머리 중간에는 특이한 장식부도 표현되어 있는데요. 마치 모이칸 스타일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이네요. 투구 뒤쪽은 보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투구 양쪽에도 빨간색의 뿔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날카로운 제형으로 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 회전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상체는 거대한 뱀이 몸을 감고 있는 제형으로 나왔는데요. 뱀의 혀를 보시면 어깨 견갑 끝까지 뻗어 있고요. 몸을 감고 있는 뱀도 상당히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눈과 이빨도 잘 표현되어 있고요. 갑옷에도 데미지 자국이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뱀의 꼬리도 표현되어 있는데 보시면 황금색으로 도색되어 있네요. 등 뒤에도 뱀의 피부 표현 및 조형이 잘 표현되어 있고요. 갑옷도 단순하지만 멋진 조형으로 표현되어 있고 오른쪽 어깨에는 앞뒤 길이가 다른 뾰족한 가시도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팔에는 은색의 비닐 갑옷이 덮여 있고요. 팔목에는 두꺼운 가시가 달려있는 빨간색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는데 만져보니 부드러운 연질 재질로 되어 있네요. 팔목도 보시는 것처럼 갑옷을 착용하고 있는 제형으로 나왔는데요. 정교한 디자인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연질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을 보시면 벨트도 표현되어 있네요. 손은 펴고 있는 조형으로 나왔고요. 추가 손파츠와 동일한 건틀릿을 착용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정교한 디자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체도 갑옷을 입고 있는 조형으로 나왔는데요. 앞쪽은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고요. 엉덩이 부분은 연질 재질이며 갑옷의 제형도 좀 더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허벅지도 은색의 비닐 갑옷이 덮여 있고요. 허벅지 아래에 덮여 있는 갑옷의 디자인도 멋지게 표현되어 있네요. 무릎은 서로 다른 제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오른쪽 무릎 보호대에는 뾰족한 가시가 표현되어 있고요. 보호대 옆에도 핀이 표현되어 있고 팔 보호대와 동일하게 연질 재질로 되어 있어서 움직일 때 방해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왼쪽 무릎에는 뱀 문양이 박혀 있는데요. 피부도 잘 표현되어 있고 빨간색 눈과 혀도 멋지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종아리와 신발도 갑옷이 덮여 있는 디자인으로 나왔고요. 갑옷의 디테일도 잘 표현되어 있고 종아리 옆을 보시면 팔과 동일하게 끈이 달려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정교한 끈이 표현되어 있네요. 신발도 묵직함이 느껴지는 디자인으로 나왔는데요. 앞쪽은 뾰족한 조형으로 되어 있고요. 발등에 보이는 도색도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고 발 뒤꿈치도 뾰족한 조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발바닥을 보시면 네카마크와 발매 연도가 찍혀 있고요. 뒤에는 스탠드 전용 구멍도 표현되어 있네요. 이번에는 관절도 살펴볼 텐데요. 먼저 머리 관절부터 보겠습니다. 머리는 하나의 볼 관절로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좌우 회전이 가능하고 앞, 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상체는 아쉽게도 관절이 없었고요. 대신 허리에 관절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회전이 가능하며 좌우 그리고 앞, 뒤로 움직일 수 있지만 범위는 상당히 좁았습니다. 팔 관절도 보겠습니다. 팔은 어깨 관절을 이용해 위아래로 회전하듯 움직일 수 있고요. 팔 상단 관절을 이용해 어느 정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팔 벌리기도 쉽게 가능합니다. 팔목에도 하나의 관절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접어줄 수 있고요. 연결부를 이용해 좌우 회전도 가능합니다. 손목에도 하나의 관절이 있어서 회전 및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고관절도 볼 텐데요. 고관절은 보시는 것처럼 볼 관절로 되어 있고요. 관절을 이용해 다리를 앞뒤로 폭넓게 움직일 수 있고 다리 벌리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허벅지에도 관절이 있어서 회전이 가능했습니다. 무릎에도 하나의 관절이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접어줄 수 있고요. 연결부를 이용해 회전 역시 가능합니다. 발목에도 하나의 관절이 있어서 회전이 가능하고요. 위아래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네이카에서 발매한 던전 앤 드래곤 그림소드 피규어 리뷰를 해봤는데요. 뱀 문양이 있는 갑옷과 무기가 멋진 조형으로 나와져서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흑기사를 연상시키는 외형과 거대한 덩치도 마음에 들었고요. 몸에 표현된 뱀 문양도 리얼하게 나와져서 더욱 만족스러웠습니다. 상체 관절이 없는 점이 조금 아쉬웠지만 그 점을 제외하고는 전부 마음에 들었네요. 네카에서 던전 앤 드래곤 피규어도 계속 만들어줄 것 같은데요. 다음 시리즈도 발매되면 구매해보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재밌는 피규어 리뷰 준비해보겠습니다.